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안나무 공영선거 감시 단장입니다. 김디모 대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각종 사이비 이단들 고소고발을 하고 계셔서 네. 이분들이 선거법을 잘 지키셨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치권과 결탁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밀어주려는 이런 불법 선거 개입이 있다면 저희 평안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은 가차없이 열의 없이 문제를 공론하고 진행하도록 쫄리시죠? 요즘에 그래도 사람인데 괜찮으신가 전선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력은 한계가 있는데 전선이 너무 넓어지면 여러분 연대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신천지 얘기를 또안 해볼 수가 없네요. 네. 신천지 대책전국연합 홍선희 총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총리, 제가 오늘 아침 저희가 지금 20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편집면으로 신천지 헌혈 기사와 광고 이렇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모르는 그게 광고형 기사 아닌가요? 애드버터리얼? 그런 거죠. 네, 그런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편집면으로. 네, 오늘장입니까? 맞습니다. 조선일보 광고요? 네, 저희 신비룡 기자가 경악해서 저한테 갖다 줬는데. 경악할 일은 아니고요. 네, 아니 뭐 지금 늘 이게 그랬지만. 그전부터 있었는데 헌혈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신천지 신문 세탁? 신천지에도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 신천지가? 이런 일을 해? 그랬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신천지 좋은 일을 하네. 뭐 그런 개념으로 보겠죠. 이 선행하면서 세탁하는 거는 일반 교회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문제 있는 교회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왜냐하면 계속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언론들이 많이 이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이렇게 광고해주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 세탁에 협조해주고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어서 참 이게 우려스럽다 이런 과거 생각을 하게 그 되는데요. 대구발 그 신천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그 CBS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신천지가 반사회적 집단으로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온 전례들이 있는데 조선일보가 그런 곳에 광고를 이제 대놓고 실어주면 전혀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냥 일반 기독교 분파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저거에 넘어가실 수가 있죠. 근데 뭐 하긴 조선일보는 사옥에다가 조국 전 장관 영화 포스터도 광고해 주는 곳인데요. 아, 뭐 그렇죠. 네. 자본의 자본의 힘. 힘이 대단한 것 자본의 힘. 같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듣기로는 신천지 요즘 움직임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 세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자 조선일보의 광고를 봤을 때이 광고를 가지고 만약에 뭐 신천지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봤을 때는 뭐 그런 전단지를 가지고 각 지하철역 사건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봐라 우리가 신천지가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포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신천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탈퇴한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부터 집 바꿈지가 전부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됐는데, 지난주에 의외로 대부분 신천지 교회가 집합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는 2년 동안, 세뇌가 많이 풀렸구나. 그러면 신천지 사명자 급 이하, 그 밑에 있는 부장, 부장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먼저, 신앙 점검이라든지 이거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명자라는 게뭐 직책 중 하나인 거예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명자가 일반 교회에서 봤을 때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각 부장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을 보통 사명자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그냥 저도 신천지 교인이라 얼마 전에 통화하다가 사명자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우리는 교인들은 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인가 했는데 그래서 좀 직책이 다른 좀 높은 의미로, 거죠. 다른 의미네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이전 같으면은 잠실주 경기장이나 상암 경기장 모여가지고
헤쳐모여 해서 좀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주위에 네. 화장실 가면 그 성인용 지저귀가 많이 발견되죠. 네. 3시간, 4시간 동안 카드 섹션이라든지. 아. CEO 회의도 하시고. 무슨.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 그렇죠. 그쪽 입장에서 본다면 정신이 좀 해이해진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 네. 이거죠. 그 신천지에서는 매주 12시에, 매주 일요일 12시에 얘네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네. 보통 뭐, 그, 지상파 방송국이라든지, 네. 많은 언론에도 보도하듯이, 바닥에 앉아서 하거든요. 바닥에 앉아도 두 시간 넘게 이렇게 한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게 세뇌를 당하다가 보통 그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 세뇌가 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가 그런 역할이 있었더라고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가 취재했던 그 문제의 교회들 있죠. 뭐 인분 사건이 네, 있었던 네. 교회라든지 이런 데들도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정신없이 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죠. 코로나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어난 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있습니다. 이거죠. 그 경마장을 가보면 그 경안대라고 있거든요. 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 가리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옆을 못 보, 옆을 네. 보더라도 옆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안대를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잠깐만 옆을 보기 이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뇌가 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도 보고 이거 잘못됐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안에서는 왜 집합 금지가 풀렸는데도 집합을 안 하냐. 그 안에서 스파이를 찾겠다 이거예요. 아... 이 사람이 신천지 다시 와서 많은 정보를 밖으로 노출시킬 거 아닌가. 그럴 수 지금 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 신앙 점검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지금 심각하다고 저희는 봐요. 그래서 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신앙 점검이라든지 그 스파이 잡는 거 요 작업에 몰두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무슨 수를 잡아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 그 재미난 일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 핸드폰 검사도 했어요. 그 제가 너무 싫다. 제가 어떤 그 탈퇴자분을 네. 만났는데 그분도 사명자급으로도 계셨었는데 탈퇴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2주, 3주 지나고 만났는데 머리에 염색을 하고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청침한데 지금 미니스커트 같은 그걸 입고 나온 거예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 신천지 복장이 보통 그렇잖아요. 모나미 패션. 위는 흰색, 아래는 검정색. 그걸 깜짝 놀랐던 거죠. 왜 굳이 사람들에게 촌스럽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 모나미 패션을 좋아하잖아요. 이만희 총회장께서. 그래도 이제 과천에 이제 그 예배 드리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방에다가 그 모나미 패션을 넣고 다니는 거죠.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천이 지금 집합금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이 며 터지는 거예요. 근데 과천 쪽에 있는 상가라든지 있는데 문을 다 잠궈놨어요. 어떤 자매랑 저랑 이제 전화통화를 하는데 자기는 화장실 갈 때 어디까지 가냐면 굉장히 이제 먼 데까지 갑니다. 또 어디냐 그랬더니 과천 서울랜드까지 걔네들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과천이 이제 신천지의 본류이기도 하고 그 얘기도 좀 뒤에 할 텐데 일단은 오늘 그 요즘에 신천지가 어느 때보다 포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집안 단속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와중에 강원도 원주시에 계시는 한 남성분인데 아내가 신천지 신도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4월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은 개신교인도 아니에요. 개신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신천지에 대해서 파셨는지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직접 찾아가도 보고 막 여기저기 다 수소문하고 막 이랬는데도 지금 뭐 되는 게 없으니까 되게 많이 시리에 빠져 계신데 일단 저희가 이걸 리포트로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단은 아니고 일부를 조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정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만약에 신천지에서 제 몸 신체 일부라도 원한다 그러면 잘라서라도 주고 와이프를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로. 결혼 11년 차인 윤동훈 씨는 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그저 평범하고
또 단란하다고 믿었던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윤 씨는 지금 아내의 행방을 20여일째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가 가출한 건 윤 씨가 아내가 신천지 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냥 제가 약간 와이프가 그냥 모르게 제가 자꾸 집착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하다가 와이프 카카오톡이 있길래 카카오톡에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밑에 신천지라는 표현이 있길래 설마 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친한 친구 카톡 내용을 봤더니 와이프가 거기서 이제 그 친구한테 하는 내용이 오늘 언니들 만났어. 신천지고 나발이고 이 언니들을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 확인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신천지가 이제 와이프가 신천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에 3명, 4명씩 이렇게 조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를 이뤄서 했던 그 단톡방을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제가 알게 된 게 23일 날 알게 됐고요. 네, 나간 거는 4월 29일 날 나갔고요. 제가 아는 저희 와이프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정말 뭐가 문제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단절을 하고 아무것도 연락 없이 이렇게까지 단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윤 씨는 아내가 2018년경부터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고 145기를 수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저 언론을 통해 신천지를 알고 있었던 윤 씨에게 아내가 신천지 신자라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대화를 더 많이 시도했다는 윤 씨는 아내의 가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주경찰서에 실종신고를 내기도 했지만 윤 씨가 알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노트북을 통해 한 쉼터에 입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여기 이게 지금 상담센터 주소거든요. 그래서 와이프 메일을 확인을 하다가 신천지 지령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무조건 아내가 신천지 지령이 따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윤 씨는 국가기관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슈화는 됐지만 얘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1366이던 국가기관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악용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성가족부를 세 군데 전화해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해서 해봤지만은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어요. 네, 뭐 답변을 준다고 해서 3일 동안 지금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단지 와이프하고 대화를 하던 와이프하고 통화를 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라고도 했는데 예, 이쪽 여성가족부든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암시를 하고 그냥 놔둬버리더라고요. 윤 씨의 거주지는 강원도 원주시. 이곳은 신천지 빌립지파가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신천지 전문가들은 신천지 교인들의 가출을 모두 신천지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신천지가 하나의 수법으로 사용해왔던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이게 요즘에 제가 탈퇴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네. 신천지가 예전에는 진짜 막 실제로 가출도 종용하고 그렇게 했지만 네. 그런 빈도가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다만 이제 신도가 맹목적으로 얼마나 신천지에 경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옛날에는 뭐 가출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도 지금도 가출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더구나 꽤 적극적인 보교 활동과 또 신천지 신자 단속을 해오기로 유명하다는 빌립지파였습니다. 원주가 옛날에 피해자들 위치 추적기 사용하고 이런 좀 악랄하게 했던 방식이 원주가 좀 많이 그랬어요. 빌립지파. 그래서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주분들에 이혼하신 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쉼터로 보내거나 이런 것도 그냥 오랜 수법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수법이긴 하다. 그렇죠. 그 가정폭력의 문제로 비화시키려고 그래서 남편한테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건 뭐 이런 사례들은 옛날부터 꽤 있었던 거죠. 가출하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겁줄 걸 수도 있고 너 그러면 또 집 나간다 길들이기 하는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가족 간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네. 여기가 원주거든요. 원주가 좀 세죠. 강하죠. 그래요? 별난 데가 있어요. 강하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윤 씨는 신천지를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평화나무도 신천지 빌립지파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회의 중이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지만 이후 이 관계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통화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지부가 소속된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해봤는데 강원도 쪽에 그 빌립지파 쪽에 계신던 신자분이신데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일주일 후쯤에 집을 나가셨거든요. 아, 저도 기사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봤는데요. 네. 그건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른가요? 남편 입장에서 그거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전부터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가정불화가? 네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마치 신앙 때문에 이렇게 가출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성분은 혹시 연락이 되세요? 아니요. 저희도 연락이 지금 안 되는 상태세요? 집을 나가셨을 때도 저희한테 뭐 연락을 하고 나가신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하필 왜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밝혀진 후에 바로 그렇게 나가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동안에 사실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아니죠.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저희가 신천지의 종교가 드러났다고 해서 집 나가시는 분이 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가정사가 더 컸기 때문에 거기에 이 신천지 종교가 오픈이 되면서 우리 집사님 마음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문가들께 여쭤보면 빌립지파가 좀 강경하게 신도들한테 그렇게 좀 하도록 훈련을 많이 시키셨다고는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이단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네네, 그렇죠. 네, 그 이단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거지 저희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강경하게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신천지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여성분한테 어떤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희도 지금 연락이 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알고 싶고 정말 이분이 저희들한테 전부터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폭언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종교적으로 뭔가 가정 상담을 받아보게 한다라든지 오히려 그런 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신천지 교회에서는 좀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뭘 어떻게 좀 해주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 제가 담당하는 그런 그 분을 담당하는 그런 뭐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권면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지 이거를 기사에다가 쓰시는 부분은 기사를 쓰려고 당연히 여쭤보는 거고요. 기사를 안 쓸 거면 제가 뭐하러 전화를 드렸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을 좀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가정사가 크다는 그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신천지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도 오히려 더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을 제가 한번 전화드려보고요. 네. 그래서 팩트가 아닌 사실을 기사화시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사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부적절이 아니라 맞잖아요. 지금 대뜸 전화해서. 그럼 어떻게 연락을 드려요? 네, 또 그 사안을 또 알고는 계시다고 하니까 더 여쭌 거고요. 네, 그 답변해주실 수 있는. 답변해주실 기사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저 기사만 봤을 뿐이라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 역시 의문이 들긴 합니다. 또 이후 다른 관계자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일단은 그 신천지 그 관계자 이제 여기가 이제 빌립지파였는데 그 관계자는 저한테 처음에 회의를 들어가니까 회의 끝나고 통화하자고 했어요. 그러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러더니 연락이 없고 원래 신천지 교인들끼리 이렇게 뭐 셀 모임처럼 이렇게 카톡방에서 3, 4명씩 이렇게 묶어준다면서요.
일단은 그 신천지는 네. 그 신천지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텔레그램을 운영하고요. 그 예를 들었던 카톡방 같은 경우는 그 전도되어 온 사람하고 신천지 사람 그 팀이 들어가서 그 작업을 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네 명이 있었는데 저희 제보자의 부인 한 명 그리고 나머지 두 명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제가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 두 명은 아예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통화를 했는데 나도 이제 배우는 중이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남편도 다 알게 돼서 지금 스톱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이 빌립지파 그 강원지부 쪽에 또 대표번호로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해봤는데 이분은 대뜸 이러는 거 나 그 얘기 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부터 가정 에서 폭언을 하고 그랬다더라.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본인이 이 얘기를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계속 질문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더 질문을 하니 이제 본인은 선을 그으면서 나는 기사로 본 것밖에 없다. 아니 기사로 본 것밖에 없는 분이 이 가정사가 어땠는지를 어떻게 아시죠? 그러게 말이죠. 그게 매뉴얼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주무님. 그래서 저한테 이거 자기가 얘기한 거 내지 말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이 중요한 걸 제가 왜 아닙니까? 그 모략이 있죠, 모략. 네. 그들이 말하는 모략. 그 거짓말이죠, 다. 네. 그러니까 그 보통 모든 신천지 사람들이 이 모략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정당한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된다. 그 기망행위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화하셨대는 네. 그 카톡방에 있었대는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누구냐면 그 신천지는 그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 섭외 부장이 있어요. 네. 각 지역에 있는 섭외 부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섭외 부장이 하는 게 뭐냐면 그 국정원 같은 국정원이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신천지에 입교를 한다 그랬을 때 신변 보호 요청서를 써요. 그럼 내가 뭐 연락이 안 된다 했을 때 그 신변 보호 요청서를 가지고 경찰서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섭외부, 섭외부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통 종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정 상담을 좀 받게 해주신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으면 신천지는 종교로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런 것도 질문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이분이 좀 스텝이 꼬이셨어요. 근데 그런데 정말 만약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나를 또 보기 위해서 뭐 사실 그 첫째 아이가 한 11살인데 아이가 먼저 좀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통화도 해봤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뭐 화를 내거나 폭언을 한 적은 없다. 일단 아이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런 취재 너무 어린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뭐 음성을 들려드린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남편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친했던 그 와이프의 친구분 이렇게 막 통화하고 막 이런 내용들도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와이프의 친구들도 이제 이분들이 원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신부님 모시고 살다가 분가를 한 후에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남편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좋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부관계가 그렇게 문제 있는 집은 아니었다. 좀 판단이 되고 물론 이제 부부싸움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상처되는 말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 뭐 좀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그러면 폭언이라면 어떤 게 폭언인 거냐. 자기는 뭐 그랬다라고 느껴질 만한 게 없다. 오히려 자기가 잡혀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네, 이게 참 억울하긴 억울하신 것 같고 확실하게 제가 취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다 소통을 했고 네. 매뉴얼에 의해서 얘기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빌립지파라고 했죠. 네. 근데 빌립지파가 그 전에 그 MBC에도 보도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가출을 했죠. 가출을 했는데 그 쉼터, 영어 쉼터에 있던 그
와이프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어떻게 상담을 해서 나온 케이스인데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빌립지파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그 가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여동 쉼터라든지 뭐 이런 데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성 쉼터로 처음에 좀 입소를 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 뭐 장기간 그렇게 있을 수 있나? 이거는 조금 그런데 이제 이거죠. 신천지 안에서도 그 각 지파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각 지파가 다르다는 거는 좀 잘 된대. 가출하거나 했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지교회 같은 경우는 관리를 못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쉼터라든지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쉼터도 안 갔다. 그리고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어떤 그런 쉼터 같은 데로도 많이 보낸다는 거잖아요. 예전부터. 그 관리를 못하는 지파에서는 그걸로 가는 거죠. 웬만하면 들어가라. 그렇구나.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로 몰기가 좋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총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인 종교 집단이라면 아이 셋 있는 그 부모가 가출을 하면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신천지 네. 입장은 거기 자기들 주장하고 자기들도 연락이 안 된다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도대체 이분은 가출해가지고 어디서 뭘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신천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그리고 이분이 네. 신정 식구들이 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 신천지에 있다가 그 가족이라든지 예. 그렇게 그 남편이라든지 신천지라고 이제 밝혀졌을 때 그럴 때 이제 가출을 한단 말이죠. 가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종교가 뭐 종교 때문에 가출을 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죠. 왜 되냐면 신천지에서는 알곡이라고 따지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보내줘요. 꼭 필요한 사람은 안 보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버리는 카드냐, 아니면 알곡이가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 CBS라든지 기타 이런 그 언론이랑 싸워야 될 대상이냐. 그 신천지가 가장 싫어하는 데가 지금 CBS잖아요. 언론으로 네. 봤을 때는. 그 보니까 오늘도 그 CBS 그 반박 기사 그 천지일보에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천지일보에서 바로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좀 설명해드리자면 사실 CBS랑 저희 평화나무랑 같은 날 취재를 갔어요. 네. 저희가 오전에 갔고 CBS가 오후에 갔는데 그래 뭐 큰 데서 먼저 내라라는 마음에 저는 조금 더 보충 취재를 하는 상황이었고 CBS가 또 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이 관계자랑 통화가 조금 쉽게 풀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 노컷 기사를 보고 천지일보가 이 제보 자분에게 남편분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컷뉴스 기사를 봤는데 보고 신천지에 확인을 했는데 신천지 얘기는 다르다더라.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싶다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근데... 기자들이 이런 사연이 있으면 피해를 호소하는 분을 먼저 찾아가지 네. 반론을 듣겠다면서 그렇게 가지 그렇게 그 순서로 가는 거는 대부분 개신교 뭐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시지만 우리가 다 아는 네.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 예. 네. 아,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인데요. 아, 이거는 보도 이거 나가도 돼요. 그 왜냐하면 자료를 네.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소송도 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고소한다 그러죠. 그런데 네. 저는 아,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그냥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신천지.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 제일 총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천지일보가 네. 신천지 신문이다. 신천지 신문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근데 본인들이 또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은 너무 물론 모르겠어요. 그 기자가 뭐 신천지 교인이다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아니 기자 중에 한 네. 명이 탈퇴해가지고 네.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럼 신천 거기 천지일보는 천지일보에서 기사로 기자로 카메라라든지 들고 메고 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했던
기자 출신의 신천지인이 저한테 그러니까 거기 기자 있어요. 모든 기자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아 증거가 있죠. 아, 그래요? 영상이 있는데. 아 거기 기자들이 다? 아 그럼요. 저기 총회장이 와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 예배드리는 뭐 영상도 있었고 이만희 총회장이 그럼요. 천지일보에 와가지고 당연하죠. 예배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지일보의 이상면 그 대표께서 자기가 신천지인이지 이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그 신천지인데 어떻게 신천지 총회장이 가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뭐 하고 이거 행사 자체가 너무 아니 뭐 웃기잖아요? 기독교 학교들도 뭐 비신자들도 받긴 하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몸담았던 CGNTV나 이런 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CGNTV는 모든 직원이 다 개신교인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일보의 전신이 초기독교 신문인가 초기독교 신문 그 신문이었어요. 아니 근데 너무 기자가 하고 싶은데 천지일보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세례증서라든지 아니면 뭐 신앙고백서라든지 그런 그 입사 원서를 쓸 때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 가부 여부 그리고 확인 여부 그리고 뭐 어떤 언론사 같은 기독교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추천서까지 그런 것까지 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지일보의 그 입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입사 절차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 교인이다. 입사를 한번 해볼까 봐요. 네. 입사 시도를 한번. 네. 그런 필터가 있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아, 너무 궁금하네요. 그 천지일보가 그 일단 그 기자들 월급 명세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월급 명세서요?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월급 얼마나 받고 일을 하나. 그러니까 입사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월급이 굉장히 박하거든요. 그 옛날 그 자료를 보면 뭐 종일 그 사역자 중에 전도사가 뭐 30만 원 월급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또 떼는 게 있어요. 11조 또 떼요. 근데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희보다 더 심하군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좋죠.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딴 생각은 못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쇼핑도 하고 누구 만나러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거의 돈 30만 원 가지고 그것도 한 10년 전인데 아이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전이라고 해도 너무했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통일교인이 아니라도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뭐 보도에 있어서 막 터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지일보는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기사가 지금 그 봤을 때 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그 천지일보에서 어떻게 그 국회까지 들어가도 취재를 하나. 도대체 진짜 가긴 가나.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뭐 거기 모든 기자가 신천지 교인인지는 저희가 지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도 예전에 있었던 곳이 이제 온누리 선교재단 소속이니까 온누리계 뭐 행사하면은 다 취재 가야 됐거든요. 뭐 그런 개념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신천지인이 대부분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천지일보의 기자들은 신천지인이다라는 그 합리적인 의심. 아무튼 네, 의심을 이 합니다. 남편분한테 이렇게 전화한 기자분은 본인이 되게 의심스러운 일을 하셨다. 네, 이렇게. 천지일보에서 뭐 국회 출입 정도는 뭐 가벼운 게 천지일보에서 운영하는 천지TV에서 뭐 지금 국민의힘 전 그 이준석 대표도 인터뷰하고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 언론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씁쓸하네요. 속상합니다. 저희는 진짜 국회 출입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라고 더 이상 안 받는다면서 딱 저희 그 코로나 딱 그 시기라서 아, 진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회가 뭡니까? 용산 근처도 가기. 네. 근데 이제는 뭐 청와대 출입 기자도 국회 출입 2년 이상 안 되면 안 받아준다고 하고. 네. 저희 같은 언론사는. 그건 그 힘을 모아야죠. 네. 모으고. 구독자 여러분,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속상해 하시는 게 저희 표현하면 콘텐츠 너무 좋은데, 그리고 쓸데없이 고퀄로 막 많이 했는데, 많이 안 보신다고. 그리고 그 민주진영에 있는 분도 많이 그 기사 퍼 올리세요. 여기저기다. SNS로. 네. 아유, 참, 그렇습니다. 아, 이분을 보면서 좀 저도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가족 중에 누군가 신천지다.
이러면 일단 어떻게 좀 반응을 보이고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것도 좀 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때 신천지 센터 세뇌 교육장이죠. 쉽게 말해서 6개월에서 8개월 신천지 공부하는 데가 거의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인강을 듣는데 인터넷에서 듣는 신천지 공부하면서 옆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잎사귀예요. 쉽게 말해서 네. 신천지 전도에서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분은 먼저 수료를 했단 말이죠. 네, 네, 네. 수료를 했기 때문에 원래 신천지인이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알게 됐을 때 반응들이 과격하게 나가면 사실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죠. 그렇죠. 이거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나타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TV에 일반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신천지를 대부분 어떻게 아시게 됐냐면 CBS도 기독교 방송이라 그렇게 많이 보시진 않거든요. 대구발 코로나 때문에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이비단체가 있구나 싶어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했고 왜 가출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또 그 TV에 나왔던 신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갑자기 뒤통수 한 대 맞은 말씀해 주신 대로 옛날 여자친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잠적해버린 그 정도의 이제 충격 이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니까 아니 저 되게 오래전 일인데 예전에 저도 그냥 못 모르고 그냥 그때가 잠실역이었나 했던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네. 해줬어요. 어디 무슨 센터를 짓는 이런 건데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설문을 응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 여기 훈련받고 있는 이제 전도사가 해외로 파송을 나가야 되는데 실습으로 교육을 좀 누군가한테 해주고 실습을 그걸 통과해야 나갈 수가 있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저 진짜 바쁠 때였거든요. 바쁠 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정을 하니까 그럼 한 번은 만나보겠다.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니까 그 옆으로 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와 제가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진짜 진짜 외모가 굉장히 비주얼이 보통 여성들이 그 좋아할 만한 외모에 굉장히 이렇게 매너를 갖추고 이게 교육인지 데이트인지 헷갈리게 막 의자도 빼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창세기 부분은 그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이상한 거 다름을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냥 전 들었거든요. 듣고 차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죄송한데 제가 하도 부탁하셔서 나오긴 했는데 한번 나왔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우리 교회 성격 공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와 신천지였나 보다. 네. 근데 제가 전화를 사명자가 되실 뻔했어요. 제가 또 하면 더 열심히 하니까 전화를 많이 받는 것 중에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남자 쪽 입장으로 좀 말씀드리면 못돼 솔로거든요. 여자 손으로 잡아본 적도 없어. 근데 이 친구의 꿈은 뭐냐면 좋은 카페에서 그 여자친구랑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그 신천지에 있는 아주 예쁘장하고 그런 신천지 여자가 내 여자친구가 됐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꿈을 이룬 거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건전하게. 그러다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계속 데이트를 하다가 시간이 한 보통 6개월 전이거든요. 6개월 안에 내가 신천지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그랬을 때 순진한 이 모태솔로인 남자는 그 여자친구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이 친구를 빼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많이 해요. 그런 마음이 상이 들겠죠.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정말. 얘기했을 때, 여자가 바라는 그 남동생이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매너도 좋고, 마스크도 좋고. 그런 친구들이 다가왔을 때, 처음에 신천지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 세뇌가 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내 여자야. 이렇게까지 가까워졌을 때, 은근슬쩍인 전 표시를 내는 거죠. 신천지 이거를 그러면서 나는 신천지다
근데 그거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이용하는 마음을 거잖아요.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네, 정말 행위죠, 기망. 그분들은 진심이 아닌 경우가 네, 많겠죠. 엄청난 상처를 받겠죠. 아, 그러니까 혹시 그거를 또 문어발식으로 만약에 네. 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 근데 제가 그 남자분이었으면 욕심에. 신천지라는 걸 딱 얘기했을 때 딱 자르고 또 다른 근데 그걸 못 하죠. 신천지. 왜냐면 아, 그게 사람 마음이 못 자르듯이 돼요. 냉정한 사람. 그 몇 달 사이에 네?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게 굉장히 아주 그 상대방한테는 아주 그걸 잊지 못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 마스크도 좋고 남자는 매너 좋고 근데 약속을 너무너무 잘 지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빠 뭐해 해가지고 자꾸 차단시키는 거죠. 아 얘는 신천지로 데려오기 힘들어. 네. 차단시키는 네. 거겠죠. 근데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을 신천지로 데려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네. 그냥 속였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데려갈 수는 없죠 신천지에. 그런데 보통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연약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들 묘하게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마음을 이용하는 거 정말 나쁜 겁니다. 네. 기존 교회랑 좀 패턴이 다르군요. 기존 교회는 이제 그 비기독교인들 중에 이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물이 좋나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찾아갔는데 네. 신천지는 반대로 방문을 하지 않고 이제 훈남 훈녀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포교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게 있죠.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얘기한 게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 6개월 안에 결혼해라. 오. 그거 지가 정해요? 아, 그...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거 지가 정해요? 네. 뭐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있어요. 연애에 관련된. 아유 정말. 그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짝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천지. 짝신앙이요? 짝신앙. 신천지가 있고 네. 자기는 신천지고 뭐 배우자가 뭐 다른 교회를 다닌다면 아, 교회를 안 해. 그 짝신앙이에요? 아, 온전하지 않다 약간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건가 보죠? 그 결혼은 장인네끼리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그 여화증인하고 똑같네요. 뭐 그런 식으로도 네. 얘기를 많이 했었던 얘기예요. 같은 그 소속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게 그 한 몇 년 전부터 그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신천지가 그 혹시 아, 이슬람화 돼 있는 거 아닌가? 이슬람은 그러니까 자꾸 애를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낳은 애를 키워가지고 이슬람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연애도 그 안에서 뭐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대신에 이제 바깥에 나와서 할 때는 그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포교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지점은 신천지 관점에서 보면은 그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소위 그 바벨론이니까 예. 바벨론소에서 멸망받고 뭐 지옥불 떨어지고 심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망자들에 껴있는 계열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또 이제 성경 논리하고 똑같은 게 저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기독교인들하고의 결혼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논리를 똑같이 적용시켜가지고 신천지 신도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하라는 식으로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요. 신천지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그 우리는 가족끼리 같이 앉아도 되잖아요. 근데 거긴 그게 안 돼요. 어 그래요? 그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어,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어디냐면 그 전도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네. 심지어 전도관에도 남자 교회, 여자 교회 이렇게도 있었잖아요. 비가질리게도 나눠서 얹혔어요. 그런 교회들이 다. 네, 그러니까 항상 좀 그 레퍼토리나 패턴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참 그런 게 먹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연애 포교가 정말 무섭다. 예전에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요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그거 좀 사귀는 중에 빨리 눈치채고 이렇게 딱 손절할 수 있는 뭐 방법 없는 거예요? 이제 남자든 여자든 네. 그 강한 그 강성일 경우에는 딱 이렇게 그 자르는데 그게 안 되죠.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예뻐가지고 계속 만나셨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삘이 이상해서 확인해봤더니 신천지였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은 뭐예요? 아무래도 그 바깥에서 그 대외적으로 전화번호를 따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누가 주겠어요? 설문조사도 안 되고 어렵죠. 심리 상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뭐 맘카페, 당근마켓. 아, 예.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바글바글해요. 예. 근데 이제 당근마켓에서 포교가 된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해요. 왜냐면 그냥 한번 물건 사고 팔고 주고받고 끝이잖아요. 아니죠. 거기 커뮤니티 보면 예. 내가 여기 있었는데 운동 같이 할 사람, 뭐 할 사람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동네 친구 만들고 이런 친구 거? 동네 친구 만들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 동네 친구. 근데 저희가 이제 가끔 들여다봐요, 이렇게. 네.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 냄새가 너무 나는데? 캡처하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얘네들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영락 없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너 신천지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있고, 판매에 관련돼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분이 청주에 사시는 분인데, 1년 전에 그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네. 그분이 네. 1년 전에 사고 팔아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뭐 가끔 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뭐 인터넷 무슨 강의를 듣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신천지예요. 예, 남의 집을 간 거죠, 쉽게 말해서. 남의 집을 갔는데 그 집이 이제 신천지 집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딱 보는데 은연중에 강사가 신천지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건데 그분이 왜 전화를 했냐면 자기 전화번호가 노출돼 있어가지고 혹시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냐. 신천지에도 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얘네들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고 보통 그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택배로 보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쪽 지역에서도 그 여기가 지금 무슨 구죠? 여기 마포구입니다. 마포구죠. 마포구에서 저 끝에다 여기 끝에까지 먼저 직접 물건을 갖다 주는 건 받으러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직접 갖다 전달을 해주겠다. 굳이 자기가 굳이. 근데 거리가 꽤 먼 거리고요. 네. 그리고 자기는 받을 사람은 퇴근을 하고 퇴근할 시간이 저녁 9시가 넘는 시간인데 굳이 저녁 9시쯤에 내가 친구를 그 근처에서 만나니까 가져다 주겠다.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 사실 되게 고맙죠. 고맙죠. 네. 그래서 이제 만나면 전 너무 친해지잖아요. 친분 쌓기가 너무 그 자연스럽게 아주 신천지 사람 잘하니까. 그렇죠. 그 당근이라는 것 자체가 또 자기가 생활 지역에서 또 뭔가를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생활 반경 내에서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물건 그 거래 하시다가 너무 그 제공자 그 서로 거래하신 분들 상대가 정말 친절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뭐 또 어떻게 알게 돼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신천지였다. 그런 사례가 실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유지하게 많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면요. 네. 엄청나게 있어요. 제 지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예, 신천지였다. 저는 근데 이런 거 너무 나쁜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의 마음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 포교를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그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개인 그 휴대폰이나 신상이나 기본 주소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합법적이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들 신천지 이하 이단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 같네요. 맘카페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그 맘카페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이 제가 지금 요 우리 총무님 나와 계시지만. 저도 이제 그 학부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유치원, 초등 학생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지금 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제 아내가 매주마다 이제 지방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격주로 육아 아닌 양육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초등 고학년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맘카페나 이 어린이집 보내거나 유치원 보내거나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들은 만약에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을 엄청 잘 봐줍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어떤 어려운 가정들 뭐 이렇게 좀 후원하는 그런 취재 때문에 막 해보면 아이들을 너무 잘 봐준대요, 교회에서. 너무 잘 봐줍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고. 거의 제가 그때 한번 그 뭐 업무차
뭐 하나님의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네.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딱 가서 문 열어보니까 전부 다 애들이에요. 참. 그러니까 신천지도 맘카페나 이런 데 접근하는 게 용이하고 이게 참 먹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존 교회에서 자기 교회 신도들 평일 낮에 애들을 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안 돼 있는 교회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양육으로 인해서 아이들 그런 챙겨주는 게 맞벌이라든지 부모님이 이렇게 대신 봐줄 수 없는 상황의 노인분들은 이 아이를 대신 몇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게다가 그게 종교 집단이면 심리적으로 좀 더 더 잘하겠지. 이게 어떤 그 돈을 갖고 거래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특히 맘카페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보육해주고 맡겨주는 거 뭐 정말로 심각합니다. 일단은 네. 그거지만 인터넷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성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쓰던 무슨 뭐 장난감이라든지 이거를 뭐 무상으로 뭐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뭐 친분이 쌓여질 때, 그럴 때 뭐 전도 목적으로 다가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맘카페 쪽에도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침투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슨 뭐 학원 같은 데에서도 같이 수강을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가 문화센터 같은데 문화센터라든지 뭐 제가 어리라고 직접 뭐 그 언급을 안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외국인들 그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들이 어리 뭐 마음 들 때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구청에 무슨 뭐 무슨 센터 뭐 운영하고 네, 네. 그 안에 신천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었어요. 그러면 외국애들을 뭐 영어라든지 뭐 이걸로 해서 신천지 교리가 들어갔을 때 그 친구들이 수료하면 신천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서울에 뭐 어디 구청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전부 신천지야. 강사들이. 거의 그냥 장악을 하네요. 지금은 그런 걸 네. 못하고 있죠. 그리고 각 시청이라든지 구청 이런 데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그냥 해주는데, 공짜로 해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싫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 작년인가 얼마 전에 저기 과천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강사가 신천지였다. 네. 그것도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고 그리고 과천시의 그 의원이 그거를 폭로를 한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 생활권 안에 모든 신천지 사람들이 있다. 이 산업기기가 정말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다 생활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과천시를 산업기기하는 게 되게 우려스럽다. 네. 이 부분에서는 네. 일단 영상을 먼저 보셔야 돼요. 네, 영상을.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신천지가 과천을 고집하냐. 아, 과천을 고집한 이유가 있군요. 아, 당연하지요.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14만 4천은 제사장 나라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기록된 그 예언이, 그 약속이 계속 뒤로 미뤄져다가 오늘날 계시록 1장 5, 6절에서 오늘날에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무실이 아니라 리을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사무신. 계시록 끝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서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오겠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오겠습니까? 과천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네. 또 저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도로 가겠죠? 아멘. 우리 다디오지파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든 잘 들어오시죠? 얼마든지. 일단 과천이라는 지역은 그 신천지가 봤을 때는 성지예요. 왜요? 왜냐하면 과천 안에 과천이 동방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교리에서 예. 저기 총회장이 직접 얘기한 예. 그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과천에는 신해산이 있어요. 과천에 무슨 신해산이 있어요? 네. 이거 역사 신해산이 있습니다. 네. 총계산이 신해산이에요. 아. 왜 신해산이냐? 네. 그 신의 계절을 쓴다 그래가지고
신해산이라고 이만희 총회장이 얘기했어요. 네, 네. 성지예요, 거기가. 아, 난 근데 이분들 이렇게 웃기죠? 네. 아, 그분들은 진지합니다. 그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네. 시장도 다 뽑고 자기들이 다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신천지 성도들은 과천으로 이사도 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그 전에 많이 돌아다녔던 교회 사농기,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화 시키는 이 전략을 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랍니다. 이거 이 영상 자체가. 아니, 과천을 사농기 한다? 그러면 과천의 신천지 사람이 다 모여서 한다. 그럼 과천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죠. 과천은 결국은 신앙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관처럼.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근데 몇 달 전에 그 대선 때, 네. 대선 때, 그, 과천의 총 그 선거 인단이 한 약 6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주 작죠. 아주 작은데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충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빙일 때 신천지 사장님이 만약에 투표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시장도 뽑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봤을 때. 야, 준비해 오신 영상이 또 하나 있어서 네. 그것도 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차 목표는 과천입니다. 과천에 이제 우리가 다 모여 들어가서 살게 되면 시장도 뭐 우리가 뽑고 대의원이고 뭐 우리가 다 알아서 뽑고 우리 식구들이 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 땅을 한 평을 사더라도 이제 집을 준비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과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과천으로 다 이사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서울에야 뭐 과천에 이사 오더라도 자기 교회 가봐야 뭐 한두 시간 안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시장이 그 과천교회 안수 집사인가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방해를 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의 역사가 힘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내려가는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유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진짜 노골적으로 하네요. 노골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신천지의 아직 가장 큰 사업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성전. 신천지 성전. 네. 신천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자기 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앉을 자리라는 얘기에 그 헌금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돈을 많이 걷어놨던 얘기죠. 예. 근데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땅 한 평 못 샀단 얘기예요. 성전을 지을 땅을 못 샀단 얘기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과천에서 땅을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과천에다 교회를 지어야 되거든요. 성지니까. 성지니까. 예, 예.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산에 있는 데잖아요. 마치 그 미국 저 유타주의 솔크레이트 시티라고 그 몰몬교 성지처럼 네네. 그렇게 성시화하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네. 지금 신천지는 성전 만들려고 그러고 정강훈은 기독청 지으려고 그러고 한국이 지금 그런 것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정말. 네. 아. 그 가평에 가면 통일교가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에덴성회가 있잖아요. 그 네. 가평 그쪽에. 그리고 평화의 궁전. 평화의 궁전. 이렇게 있고. 네. 근데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근데 과천 같은 경우는 좀 매우 심각해요. 그 정부 종합청사가 또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을 또 포섭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과천만 먹는 게 아니라 정부까지 먹을 수 있다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겠네요. 이번에 지방선거도 굉장히 좀 걱정되시겠어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뭐 사람을 뭐 이렇게 찍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갔다고 가정하자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 찍겠어요? 자기네들한테 득을 주는 사람을 찍겠죠. 그나마 다행인 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집합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아마 이사는 많이 못 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 대선 때 보니까 한 9,000표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야당하고 여당하고 그때 당시 네. 봤을 때. 연류 의혹이 있었던 뭐 시장이라든지 뭐 시의원 이런 사람들 지금 좀 손에 꼽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 당연히 있죠. 그리고
작년에 그 화천 시장 네. 소환 투표가 있었습니다. 소환 투표. 네. 근데 결국 21.7%가 투표가 돼가지고 원래 33.3%가 돼야지만 그 투표함을 여는데 결국은 투표함을 열지 못했죠. 근데 저기 화천 시장 그 소환을 누가 시작을 했나, 스타트를 누가 했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쪽을. 네, 그러네요. 참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과천시의원 후보시고 오랫동안 또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이분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이제 당까지 좀 옮기셨고 그렇게 해서 공천받아서 나오셨는데 이분과 통화한 내용,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말 본인이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정말 이걸 해명하는 게 너무 지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이분의 어떤 생각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거 좀 듣고 오시죠. 그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문서 자체가 좀 그럼 거짓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제가 그저께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저한테 이 사진이 당신 사진이냐 아니냐 물어보면서 사진은 내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신천지에 가입한 적이 있냐 없냐 물어봐서 그걸 뭘 근거로 얘기하시냐 했더니 이 서류를 근거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가 어디서 나온 거냐, 누가 작성한 거냐,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작성한 거냐는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만이 아는 거지. 거기 제 사진이 한 장 있다고 해서 제가 작성자가 아닌데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으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진은 어쨌든 신천지가 도용을 했건 뭐 잘못 들어간 거고 그런 거잖아. 요거를 그러면 신천지 상대로 좀 대응을 하시나요? 제가 그런 대응을 했었어요. 12년 전부터. 12년 전부터 신천지 상대로? 제가 고소고발 당하고 신천지에서? 제가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신천지가 제가 신천지라고 하는 거대 조직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게 대통령이 싸워도 안 되는 게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이게 거짓 서류고 뭐라고 하고 해갖고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그러면 고소장을 제출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것은 행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으로 뭐 의원님이 아니라 이거 개인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 보신 거면 그거를 2012년 그걸 이번에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까지 안 했더니 이 사단이 났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이번에 신천지 상대로 고소 고발할 거예요. 한다는 거죠. 그 대상은 기자분들한테 제보라고 하면서 거짓된 제보를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이 자료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이 자료 작성자는 누구 누군지를 캐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그 사진 자체가 처음에 찍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 주장이라면 속은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신천지한테 원 죄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좀 궁금하죠. 저도 속았잖아요. 저도 속았는데 저는 정치인이라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본인들은 흑색선전으로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선거에서 낙선 목적으로 지금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억울한 건데? 그거는 제 알바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러면 정리하자면 신천지 상대로도 하고 이거를 제보한 사람들? 네. 모든 유통 과정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제보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하고 그걸 퍼다 날린 기자분들, 그게 그 자기들이 본인들이 받았다고 하는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안 했잖아요. 이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신뢰를 지금 같은 시대에 그 사진 한 장이 는 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신천지 그럼 의원님 사진을 왜 그렇게 넣었을까요? 그거가 제가 답변할 일인가요? 그들한테 물어보실 의심가는 거나 지피시는 게 혹시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제 생각으로 얘네들이 이래서 넣었겠다라고 하는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요? 그걸 그래도, 작성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야지. 일각에서는 이제 의원님께서 사실 신천지에서 이제 김남인 씨가 좀 이렇게 나오신 셈이 됐잖아요. 근데 김남
이나미 씨와 좀 더 가깝다. 그러니까 네. 제 동생이 그런 거를 네. 동생한테 물어보셔야지. 네네네. 그것도 저가 6년이나 의절하고 있는 동생인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신천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피해자들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사실은 원하는 게 네. 크게 하나더라고요. 법대로 하게 해달라. 법대로 신천지를.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또 시원 활동을 하게 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지난 10년 동안 또 해오셨던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다시 네. 여쭤볼게요. 시의원이 신천지 피해 대책자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시의원의 역할인가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그 목소리를 가장 근접하게 들으시는 분이죠. 지금 대통령이 신천지에 대해서 해결했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못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아니죠. 역할 한계가 아니죠. 한계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통령더러 아무리 아프리카에는 일을 해결하라고 해도 그 결정권자는 아프리카 대통령이에요.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도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잘 여쭙잖아요. 제가 목사님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네.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한테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과천의 신천지 퇴출이나 불법행위 단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하겠다고 언급하신 인터뷰를 보기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네. 근본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신천지가 집회시설이 아닌 곳에서 네. 예배를 드렸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런 집회에 관련해서 종교적인 시설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에 대해서 해산을 요구하는 그 부분들은 행정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여쭤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신천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네. 제가 답변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네.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불법적인 행정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소들에 관련해서는 그거는 행정에 대한 집행 권한으로 막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 특히나 이제 건축법 위반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이미 12년 동안 해왔던 거고 근데 안 돼가지고 저희가 조례로 네네네. 저희가 조례로 네. 안전진단 여기를 질병에 관련돼 있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들의 집회 금지법 이런 거는 다 했죠. 그런데 그들은 네. 어마무시한 집단인 것이 뭐냐면 네. 이번에 그 코로나에 대해서 질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까지도 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네.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 다 데려다가 빠져나왔잖아요. 제가 시의원이 이래봐야 꼴랑 4년이라는데 제가 그런 거대 집단하고 거기는요 한번 집회했다 하면 800여 대의 차를 전국에서 다 동원해가지고 와서 시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웃이라고 신천지 아웃도 안 했어요. 2단 아웃이라고 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 고소고발 당해서 저는 신천지 사람한테 폭탄 문자도 받았고 네. 웃기죠. 돌아버리는 거죠. 네네네. 과거에 네. 시장 나왔던 분들은요, 역으로 거기 있는 분들이 400장, 500장 입당 원서 써다 줘가지고 네. 그거 갖고 당선된 사람도 있고 그거 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연루됐다고. 네네. 근데 저는 거기서 도움 하나도 받은 것도 아니면서 근데 저더러 그들을 그 거대 집단을 상대로 해서 왜 소송 안 하냐고 물어보시면 계속 거기가 얼마나 거대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일반 다른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두렵고 더 또 피해자 입장에서 더 화가 나는 그런 존재인 것 같고 저는 시민분들이 네네. 더 무서워요. 아니, 그래요?
12년 동안 답변을 해왔어요. 그러면 계속 왜 이렇게 그분들은 계속해서 떨굴라고요. 왜 선거 기간에만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평상시는 잠잠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아니 평소에도 신천지 제가 기자님 싸우셨어요. 그럼 신천지는 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상대로 해서 고소장 접수하실까요? 제가 선거 이제 지금 고소장 고소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선거 끝나 면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반대 당에서 이 제보를 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분들이 뭘 할 일 없어서 누구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뭘 그걸 하실까? 낙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게 그 검증이 다 안 됐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분들은 검증 이상 아닌 그 할아버지를 갖다 줘도 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어쨌든 대응을 하시겠죠. 그 거대 비용을 들이고 거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정치인으로서 여기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아, 그 제가 지금 처음에는 이제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일에 집중하려고 그 대응도 해서. 지금은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아니라고? 아, 네네네. 지금 그 내가 지금 전화 통화를 들어보니까 오늘 이 본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들을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연료설이다 뭐다 신천지 출신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본인은 나는 20년 동안 괴로웠고 지금 해명을 해도 안 믿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응을 할 거다. 그럼 누구한테 대응하느냐? 신천지랑 그 과정에서 유통시킨 사람들한테 다 고소고발을 할 거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선거를 끝나고 하실 건지 바로 언제 하실 건지 그리고 뭐 신천지를 한다면 이건 누구를 상대로 하실 건지 신천지 누구를 상대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전화 통화를 들었는데 네 아니면은 뭐 지금은 조금 생각 중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아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결과는 뭐냐면은 선거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사람이 됐든 지금 민주당이 됐건 지금 여기 본인 상대당이건 근데요 그러면 검증하겠다는 사람들을 지금 고소고발 하시겠다는 아니, 건데 지금 고소고발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아, 힘들고 답답해서 한 말이지 이거를 실행에 옮기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실행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고소고발 했다는 후보가 고소고발 하잖아요. 그럼 검찰이나 선관위 왔다 갔다 하면 선거 끝나요. 그거 지금 그거 시키면 선거 떨어지는 거지. 지금 선거가 끝나고 이거를 대응하시겠다는 건지 시기를 좀 여쭌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이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딱 이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거든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신천지에 그 수첩에 본인 사진도 있고 뭐 연락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직책도 맡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신천지 명단에 있다는 거는요. 신천지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저기 규약집을 보면 신천지 성도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적부에 올라간 거고 그럼 그 교적부에 그분의 명단이 나왔다는 거는 원래 신천지였던 거죠. 교육도 안 받았는데 그 교적부에 신천지가 그냥 올리게 있어요. 그럼 그분이 고소를 해야죠, 신천지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도 있고 이렇게 신천지가 그러면은 함부로 갖다 쓴 거면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대응을 안 하시냐. 그렇죠. 본인을 그렇게 무단으로 동의 없이 한 거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확인 없이 유통한 사람들을 다 대응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그 유통한 사람들 중에는 뭐 기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검증,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검증하겠다는 사람들한테까지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뭐 신천지면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언제쯤 하겠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대화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천지를 상대로 들어가겠지만 한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걸 보면 신천지는 되게 거대 집단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대통령도 안 하지 않냐, 약간 이런 얘기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수화기를 바꿔주고 옆에서 뭐라 좀 불만도 막 통화 이렇게 내시다가 그냥
자리를 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분과 통화한 걸 좀 정리해보자면 첫째, 나는 정말 억울하다. 둘째, 그런데 신천지는 되게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좀 정리가 저는 됐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인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교인분들이 어쩌다가 내가 어떤 교회 행사를 잠깐 나갔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 그 잠깐 나온 사람의 이름, 주소, 성함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봉사활동이나 행사 있을 때 잠깐 가서 봉사활동 참여했다고 해서 거기 이름, 성함, 주소 이런 걸 표기해놨다. 그러니 이런 수준으로 생각해서 나는 거기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제 권지현 기자님도 그렇고 총무님도 그렇고 이 정도의 신천지 내부 교적부에 여기저기 이름이 올라갈 정도와 직함이 부여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단순 참여로는 불가능하다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저는 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료 중에 그 명단하고 뭐 어떤 그 신천지 총회 보고서라는 그 자료가 어떻게 입수가 돼가지고 좀 확인한 결과, 이분이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사명자급이었단 말이죠. 무슨 무슨 부장, 문화 네. 부장인가 네. 이런 직책까지 이렇게 그 자료에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 이분의 그 가족 중에서도 그 신천지였던 분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니 교육도 안 받고 한 분이 어떻게 신천지 명단에 있고, 그리고 신천지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러 갔을 때 교육 받는 사람이랑 복장이 비슷하다. 그 사진을 봤을 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건 그 저희가 납득을 못 하죠. 이거는 그 옛날에 있다가 탈퇴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탈퇴를 했다면 자기가 탈퇴를 했다고 얘기를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천주교 신자였다고. 그 예를 들어서 네. 뭐 그 네. 불교 신자였다가 아 뭐 개종을 했다, 뭐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런 어떤 의혹을 계속 선거철에만 제기한다면서 이거는 상대 당이 뭔가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계속 활용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신천지와 계속 싸우던 분들이 사실은 계속 이게 의혹이 해소가 안 되니까 네. 제기하시는 건데 좀 그렇게만 주장하고 계셔서. 네. 그 문화 그 부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문화 부장의 역할과 직위가 신천지에서는 한 어느 정도. 문화 부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 부장이라는 직책은 그 신천지 보면 그 지도 이렇게 보시면 예, 도표 예, 도표 네. 도표 우리가 있으니까 그 도표를 보시면 그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12지파가 네. 있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5개 지파가 몰려 있고요. 근데 각 지파에 또 문화부장이 있고요. 각 지파 지교회에 또 문화부장이 있고요. 근데 이분 그걸 보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라고 하는 요한 지파에 네. 거기 요한 지파의 그 문화 부장 그 직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진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 교적부 자체에만 올라갔다는 거, 이거는 설득이 안 되죠. 그냥 한번 와서 봉사활동하고 잠깐 왔다고 한 사람을 그렇죠. 문화 부장의 사진까지 내걸고 그렇게 표기하진 않으니까요. 첫째, 이제 네. 뭐 6개월 이상을 그 신천지 센터, 예전에는 그 신학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수료를 해야지만 신천지 명단에 올라가는 건데, 첫째. 그 구체적 역할이 뭔가요? 그 하는. 그건 무슨 행사를 하는 거죠. 문화적인 무슨 행사, 뭐 여러 가지. 신천지 안에서 하는 행사.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렇죠. 뭐 그런. 네. 아니, 그럼 뭐 교회로 따지면은 거의 한 구역장 정도 되시는 아니요, 건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거보다 더 높고요. 이홍천 전 과천시의회 의장을 네. 저한테 그래서 다시 바꿔주셨는데, 네. 이분이 본인이 이제 신천지 아웃 계속 그렇게 싸웠던 분이다, 내가. 근데 내가 지금 이 의원 옆에서 이렇게 돕고 있고, 나는 과천에 있는 모 교회 교인이라서 여기 이 후보도 우리 후보도 같이 거기에 등록시키려고 한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보증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본인이 신천지와 싸우는 그 피켓을 들 때 이 후보가 함께 했었다. 아니, 함께 있어도 지금 그 밝혀져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신천지에 관련돼서
명확한 증거 자료인데 이거 피켓 들고 있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 없죠. 네, 의혹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신천지는 네. 거대한 조직이라서 대통령도 어떻게 못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시민들이 신천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이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건 행정처분, 어떤 법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더라, 결국은.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치권에서 또 해줘야 되는 일이고 또 시의원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답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하셔서 그런지 좀 그걸 목사들한테 얘기해야지 나한테 얘기하냐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그게 아니라 지금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시의원은 또 시의원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네. 이제 뭐 그런 불법 불법적으로 예배라고 하면서 그렇게 뭐 불법적으로 예배 드리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네. 네, 네.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성교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쭉 부서를 보면 그 신천지에도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자기들. 헌법으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그 뭐 이만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만희 방지법. 네,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고 네. 모략정도 네. 하는 뭐 이런 거 등등 청춘 반환 소송도 있습니다. 청춘 네. 반환 소송 그 뭐 좀 이따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교회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대로 안 해서. 법대로만 그렇죠. 하면 돼요. 법대로만. 그 예를 들어서 그 대구의 저기 대구 신천지 교회 거기가 이제 다대오 집파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아보니까 건축법 위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도 고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반드시 내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지금 그게 지금 날개 단 거죠 지금. 뭐 자기네들이 뭐 원하는 뭐 대통령도 됐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원법 위반, 그 일전에 그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는 학원법 위반만 제대로 그 확인만 하더라도 네네. 검찰이 그 적극적 의지만 있어도 지금 신천지가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포교도 방지될 거라고 일전에 좀 언급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게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허가된 데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나이센터가 있는 분들이 가르치고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신천지 사람이 신천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정신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학원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돈을 안 받아, 안 받기 때문에 하고 저쪽이 안 된다, 뭐 한다 막 이랬는데 무조건 학원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법대로만 하면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안 컸어요. 근데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결국은 법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렇게 키워줬고 커진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그 법적인 대응을 안 해주면 신천지는 더 커질 거예요. 아마도 더 커질 겁니다. 특히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92살, 93살 됐는데 죽기 전까지 신천지 안에서는 그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야 된다. 그 전도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뭐 14만 4천을 채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각 지파마다 어떤 지파는 뭐 2만 명 넘는 데도 있고요. 또 12,000, 1만 명 이하 뭐 이렇게 되는 데가 막 이렇게 지그재그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그냥 뭐 경쟁식으로 엄청나게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심히 두렵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신천지 대책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되게 고민이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 교인들 이제 거기 구름 위에서 빠져나오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아야 될 교회들이 사실 이거 대책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정말 이게 고민인데 아니, 일이 이 지경인데 도대체 그 과천시 기독교연합회나 과천시 기독교단체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있죠. 싸움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그 과천시에 나오는 그
공직자 후보들한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한답니다. 신천지를 어떻게 대처, 만약에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해서 다음 주 그 월요일 날 그걸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네. 매우 중요하죠. 네. 그것도 이제 가처시에서 지금 준비하는 게 있고요. 나름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후보라는 분들이 이렇게 신천지는 거대 조직이라서 내가 약간 이렇게 두렵다는 식의 표현을 하시면 뭐 어쩌자는 건가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그랬어요. 아, 뭐가 두려워요? 저희 같은 단체들도 싸우고 있는데 네. 작은 저는 단체들도. 항상 보면 패턴이 너무나 비슷한 네. 게 뭐 이 의원도 그렇고 특히 의원들이나 이런 공인분들이 어떤 의혹의 연류가 되죠. 그러면 그 의혹 연루된 원인 제공자인 그 주체를 꼭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않고 그걸 문제제기, 의혹 제기를 한 언론사한테 엉뚱하게 언론사한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법적 경우가 대응을 많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그게 막상 거기에서 사실관계를 하면 뭔가 실체가 드러나서 뭐 그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지 간에 둘 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짜 억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언론들이 다가갈 때 그건 해명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말 정말 억울하면 더 성실하게 해명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저는 최소 정치하신다는 분들은 더더욱 신천지가 거대 조직이고 두렵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뭐 그냥 정말 표만 얻어서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를 누리고 뭔가 영광을 얻고 싶어서 정치하시려는 게 아니면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네. 신천지랑 싸우는 게 진짜 네. 고독한 싸움이에요. 네. 고소고발 당해야 되고. 그렇죠. 고소당하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사실 귀찮은 거예요. 귀찮고 네. 짐빠지죠. 고소당하는 게 이제 무서워서가 아니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조사받으러 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뭐 고소도 많이 당해보고 말도 안 되는 고소도 많이 당해봤죠. 예를 들어서 폭행, 폭언, 절도 이걸 한 대 묶어가지고 그리고 하여튼 그걸로 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근데 신천지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거를 절도하고 폭행까지 저질러서 훔쳐간 거예요 결국은 그 고소장을 보니까. 고소 당했는지도 몰랐었죠 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툭 날라와서 보니까 고소한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안 와가지고 결국은 각하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온 적이 있거든요.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소장 일단 고소 당했다라는 그런 심리적 그쵸, 압박만 그쵸. 주고 그것만 해도 짜증이 나. 내용을 얘기할 때 아까도 그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고소한다고 그쪽에서 바로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가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고소하면 무섭지.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고소예요. 고소.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아, 그래요? 그걸 왜 그러냐면요. 신천지 탈퇴한 그 모 장로님이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계속 그 여기저기 이동하고 그럴 때 수행하고 했던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했던 부분이 이만희 총회장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고소다.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여기저기서 고발 고소가 들어갔을 때 그 보고를 누가 했을 때 옆에서 지켜보는 자기가 관점에서 봤을 때 벌벌벌벌 떠는 부분이 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고소 고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저도 많이 당해봤지만. 그렇군요. 본인들이 그게 무서우니까 또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죠. 선제 고소. 아니, 선제라는 말이 이제 유행이 됐어요. 그렇죠? 선제 고소. 그러니까 좀 터무니없는 고소를 많이 하는 거죠. 그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고소를 했는데, 신천지가 법인이 아니잖아요. 종교 법인이 아니잖아요. 아, 종교 법인이 아니에요? 그럼요. 종교 법인이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못 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그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가지고 크고 다쳤죠. 저희가 고발해가지고 그 기부금 영수증으로 해도 그 환급 받은 사람 그 1.5배로 그 토해낸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여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서 그 연말 정산에서 그걸 이용을 했는데 그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예. 그걸 다 토해내려고 생각을 해봐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 인터넷에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올렸는데 신천지가 법인도 아니고 종교 법인도 아닌데 신천지 안에 그 법무부장이 되는 직책을 가진 친구가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담당 경찰서는 그 과천 경찰서거든요. 거기서 내가 통보를 했죠.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서 나는 조사를 안 받겠다. 고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고소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직책도 아닌 사람이 왜 고소를 하냐 나한테. 고소를 하려면 이만희가 직접 해라. 그래서 이게 뭐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잘해요. 99 태극기 부대 세력이 저희 평화나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듯이, 예, 신천지에서는 아주 충분히 블랙리스트여서 올리시는 뭐 SNS, 블로그 모든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가 볼 땐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제거리스트. 아, 제가 저기 닉네임이 있습니다. 예. 그 인터넷에 쓰는 닉네임이 의인구원인데요. 네, 이 얘기는 처음 밝히는데,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단위에 서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 세계 속에서 옛날에라 인터넷 그런 게 없었어요. 인터넷이 있어서래 얼마나 욕하기 좋습니까? 거짓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신천지가 최고로 욕을 많이 얻어먹을 것입니다. 쉽지 맞죠? 네. 의인 구원이라는 사람이 잘하죠? 진짜 의인이고 진짜 구원하는 소린가요 그게? 보고가 됐네요 그러면. 그러면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와. 뭐 직접 고소도 당겨왔으니까. 와. 야, 예. 네. 그러니까 고소는 무서워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요. 끝까지 싸워야죠. 예.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벌금을 내잖아요. 끝까지 가서 무혐의 받아야 돼요. 우리 저기 그 제2 총무님이 그걸 잘 하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예. 정말 대단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의원님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모 의원님, 후보님. 과천의 모 후보님. 모 후보님은 네. 반드시 신천지 고소해야 됩니다. 아, 왜 그 남의 이름으로 교적부에 올리고 이건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사진도 올리고. 그렇죠. 네. 고소하면서 그거 정말 제대로 싸워서 무혐의 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고소해서 그거 법적 판단을 받아서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은. 네. 그건 응원하죠. 완전 응원하죠. 응원하죠.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회에서 이제 신천지 지지하죠.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는 지지하죠. 그쵸, 지지 예. 막 지지 선언 예, 지지선언하죠. 그러니까요. 그 쉬운 길을 두고 예. 왜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신천지한테서 폭탄 문자도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시면서 그러니까요. 다른 소시민들은 얼마나 거기가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나는 시민들이 더 무섭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지금 당장 고소를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고소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나 신천지 아닌데 나를 자꾸 신천지 명단에 넣었다. 쟤네들이. 그쵸. 내가 그래서 이만희 고소했다. 나 신천지 그쵸. 아니다. 그 기자회견을 딱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아니 만약에 저를 그렇게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넣었다. 진짜 억울하잖아요. 나 정말 아니니까. 네. 전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고소고발하는 거 사실 진짜 안 좋아하는데 네. 반드시 전 할 거거든요. 반드시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총무님 함께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하시면 네, 고소하시면 저희 연대 발언하러 네, 갑니다. 네. 저희가 딱 판을 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을 드리고 네. 저희 뭐 당 관계 없이 진짜 연대 발언하러 갑니다.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한 큐에 딱 끝날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네. 왜 쓸데없이 제공자 제공된 자료를 제공해 준 사람들을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고소하겠다고. 자료가 언제 건데. 예. 누군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아유, 오래된 거라면서요. 참, 예. 안타깝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기자회견 만약에 날짜 잡으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신천지 단체들이 또 한두 곳이 아니라 이게 또 여러 곳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체들마다 또 각자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얘기하는 그 청춘 반환 소송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탈퇴한 사람들이
뭐 5년, 6년, 10년 이렇게 한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을 저랑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자기도 이거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거 보고 개신교에서 그 정통교단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많은 착취를 당했거나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우리도 요거 한 것처럼 따라서 하고 싶은 유사하게. 게 어떨 것 같냐라고 네.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오해가 좀 있죠 그 안에. 뭐냐면 그 신천지 탈퇴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자기 이름만 주면 그냥 뭐 소송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개인 소송이에요. 그 내가 신천지에 가게 된 게 어떻게 됐냐. 그리고 어떻게 활동했느냐. 이런 피해와 모든 얘기를 그 서술로서 이렇게 증언하면 안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데려간 사람이 탈퇴를 했어. 어떻게 찾아냈어. 그러면 진짜 땡큐죠. 그런데 아직도 그 신천지 안에 있어. 증인을 어떻게 서요? 아, 예.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나를 데려간 사람이랑 같이 탈퇴를 했으면 그 사람이 증인을 서줄 텐데.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1심하고 2심 판결문이 있어요. 그 2심 판결문을 봤을 때는 사실 그 청진 반환 소송의 진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전 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은 있는데 그 기독교 언론에 지금 쏟아붓는 게 500만 원 받았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앞으로 모략 포교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좀 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판결문을 이렇게 자세히 이게 보면 그 신천지 소극적 부작이라고 이게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뭐냐면 그 신천지가 모략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당위성을 그 가져다 준 기적의 그 법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사가 얘네는 네. 모략 정결 모략 포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 그렇죠. 와, 놀랍네요. 그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천지가 다른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겠냐고. 그렇죠. 그 신천지 교인이 뭐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 분쟁이 많잖아요. 네. 다툼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그 사회적인 편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신천지가 편견인가 팩트? 그러니까 그 전도 팩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천지 교인을 밝히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런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그 소송을 밝힐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 지점을 아무리 봐도 이제 법원에서 네. 그런 반사회적인 어떤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병폐를 놀랍다. 일으킨 그런 걸 감안하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종교의 기독교적 교리적 문제 때문에 이단으로 봤다라는 관점으로 봐야지만 이런 맥락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황당한 게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죠.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신천지가 앞으로는 공개 포교를 하고 내가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포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쏟아본 기사들이 과연 그 판결문을 보고 기사를 썼는지 너무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사를 본 일반 그 개교회에서 신천지가 들어보면 신천지라고 밝히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포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가족 말고는. 가족이 신천지가 아니까 야 우리 신천지 가자 그러면 싫어요. 그럼 억지로 끌려갈 수도 있잖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데려가려면 이게 이제 오픈 포교지. 우리 저 형제님 신천지가 뭐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친구들 사귀는데 신천지 갑시다. 가겠어요? 누가 가요 신천지를? 다 알고 있잖아 신천지 잘못된 거. 그런 공개 포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기사가 쏟아지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온 게 결국은 그 청춘 반환 소송에 의해서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도 좀 기가 막히지만
그게 좀 잘못 좀 전달이 돼서 오히려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참. 아, 속이 상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리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에서 뭐 기사화 한다든지, 뭐 이렇게 기고를 한다든지 하면 그 일반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내부 총질 한다고.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너무 많죠. 근데 좀 제대로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바르게 네. 전달이 돼야 돼요. 바르게 전달이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와 해서 손해나는 거다. 그럼 네.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상대방한테 이게 불리한 판정이 났을 때 상대방 그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 누가 낼 거냐는 얘기예요. 신천지 탈퇴자가 내? 소송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쪽 변호사가 소송비는 뭐 다 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진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는데. 저 소송 비용의 부담이 상당하죠. 근데 그걸 누가 낼 거냐는 얘기죠. 네. 정해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팩트 전달. 네. 네. 그리고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정철승 변호사님하고 네. 이현주 변호사님 모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검찰과 법원이다.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이상 저희가 이제 게스트 분 모시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천지 관련 이단 관련 문제들에서 그렇고요. 항상 그 끝 지점에 귀결되면은 그 마침 그 마지막 자리에는 검찰과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제대로 해줬어도. 예. 그래도 예방이 됐다고요. 되고 재발방지가 될 수 있을 네. 텐데. 예. 아쉬움이 크네요. 아무리 고발하면 뭐하겠어요. 법대로 안 해주면 소용이 없는 거. 그러니까요. 제발 법대로 해주십시오. 예. 법대로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예. 많이 그 발생이 되는 거고 예. 심지어 이런 일 저런 일 겪다가 그 생활 그 마감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거든요. 예.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저기 그 원주에 있는 그분 그 인터뷰 제가 지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살기가 싫다. 네. 아, 그런 마음 왜 안 들었어요? 이런 되겠어요? 식으로 얘기하고, 네.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그냥 사회비 정기 하나로 인해가지고, 그 가정이 그 깨지고 없어지고 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 나중에 그 국가까지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네. 두 분, 오늘 시간이 되게 많이 갔는데요. 네. 마무리로 한마디씩 해주시고,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그 검찰과 법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예방과 재발방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지만, 막상 그런 사람들이 후보로 딱 출마하게 되면은 당장 신천지 30만 표가 아쉽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문제 집단이나 이렇게 해결해야 될 그런 비판 받아야 될 문제 있는 집단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로 또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너무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 이 제일 총무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선거철마다 매번 반복되는 그 신천지 의혹 연류 문제들이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에서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이 근절되고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리해주신 총무님께서도 함께 저희가 연대해서 이 신천지의 우리 사회에 일으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손잡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치인들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뭐 신천지가 도와준다고 절대 손잡으면 안 돼요. 신천지 탈퇴자들이 모든 증거 자료를 나중에 전부 공개합니다. 절대 손잡으면 안 되고요. 그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신천지와 손을 떼십시오. 그래야 정치 생명도 길어지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이십니다. 네. 네, 두 분 오늘 좀 시간이 다른 때보다 길어졌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총무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